제47회 정선아리랑제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10만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올해 정선아리랑제는 보고 싶다 정선아 정선아리랑을 주제로 강원 정선군 봉설운동장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첫째 날인 지난 15일 개막식에는 3만여 명이 몰려 정선군민과 전국 각지에서 온 관람객들의 관심을 실감했습니다. 16일부터는 정선아리랑제의 고유 프로그램과 새롭게 더해진 신규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의 아리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최되었던 한시백일장과 아리랑 경창대회는 오랜만에 개최되어 사전부터 많은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아리랑 경창은 정선아리랑은 물론 전국의 아리랑을 소재로 한 경연인 만큼 다채로운 아리랑을 선보여 최근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처럼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하였습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A-POP 경연대회를 통해 전국 청소년과 젊은 층의 관심을 증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유행한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노래 부문과 댄스 부문 경연을 진행하여 아리랑을 사용해 수준 높은 노래와 댄스를 선보여 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주말에 진행된 아리랑 퍼레이드와 함께 수백 명의 젊은 예술가의 참여로 축제가 젊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4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물론 해외에서 정선아리랑제를 목표로 방문하는 방문객이 있어 포스트 팬데믹을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9월 17일 진행된 아리랑 퍼레이드는 퍼포먼스 형식으로 퍼레이드가 진행되어 뜨거운 날씨에도 정선을 찾은 방문객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정선 퍼레이드 이외에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전문 퍼레이드 팀들의 시범 퍼레이드는 시가지와 축제장에서 양일간 진행되어 축제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정선에서 만든 공연 정선풍류와 아리 아라리의 하이라이트 공연은 수준 높아진 정선아리랑의 진수를 보여주어 타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탄성과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 메인 무대에서 매일 진행된 아리랑 명창의 무대는 진지함 속에 진짜 정선아리랑을 보여주는 소중한 무대로 평가되어 만족감이 높은 무대였습니다. 아리랑 명창은 평창올림픽 개막 무대에 선보였던 김남기 명창을 시작으로 유영남 명창, 김길자 명창, 김영조 명창이 정선군립예술단 단원들과 같이 아리랑 본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정선아리랑제의 초대 가수는 아리랑 트로트 명창 송가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표 국악밴드 서도밴드와 젊은 판소리꾼 고영렬, 마지막 무대는 조선판스타의 무대로 정선아리랑제의 정체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4일간 10만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방문해서 정선아리랑제를 사랑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동안 보고 싶던 정선, 듣고 싶던 아리랑을 찾아 아리랑 전통시장은 물론 정선군 전역에서 정선의 먹거리를 먹고 정선아리랑을 한 자락을 듣고 흥얼거리는 일상이 회복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신화일보 뉴스 백남철입니다.